메뉴 색깔이 없어요. 아테나가 맹맹해. 느낌이 이렇게 차 우려내고 있는 듯한 느낌. 백호성 감독 앉아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저 눈물이 나요. 이렇게 경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짓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도 쭉 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한 면도 바꿀 수가 있지만. 근데 본인 전술도 있고 관리형 섞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7대 3 정도로 관리 쪽을 더 잘하는 감독이 있고 그렇죠. 전술적으로 7대 3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동네 축구요 용만이. 자, 유럽 축구 얘기를 이 사람과 하면 제일 푸근하고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알베르토 씨. 아, 반갑습니다. 네. 아, 형, 제가 선물로 드린 유벤투스 유니폼. 잘 안 입으시네요. 아니, 네가 그랬잖아. 야, 유벤투스 유니폼 내가 입을까 그랬더니 네가 형, 아직은 아니에요. 형, 좀 더 팀이 풀리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아직 안 입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딱 오늘 주제랑 딱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랬군요. 다음번에 내년에 좀 잘 부탁드릴게요. 맞아. 아, 오늘 주제는 다음 시즌에 감독 교체가 예상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명 팀들이. 많은 팀들이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감독이 올 예정이고 바뀌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얘기하면 좋겠다. 역시. 예. 지금 이때쯤 되면 이 약간 올해는 좀 힘들었던 팬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팬들. 이게 시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내년에 감독이 누구일지 엄청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짜 실패해서 감독이 바뀔 것 같은 팀도 있고 아니면 리버풀처럼 감독이 클럽 감독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지. 이런 감독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되게 빅클럽 중에 감독 바뀔 것 같은 그런 팀들이 좀 있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중에 이제 유벤투스 무조건 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바꿔주세요. 이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왔잖아요. 예, 미넨이 지금 뭐 투엘 감독은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죠. 구단 측에서도 그렇고 자 과연 차뿌린 거죠, 뭐 솔직히. 예? 뭐라고요? 구단 측에서 투엘 그냥 차뿌린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느끼잖아요. 대실패했잖아요, 올해는. 실패했죠. 예. 타임스 뭐. 그러니까 1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틀을 못 차지한 거래요. 그렇죠. 와, 김민재도 김민재지만 해리 케인이 갔잖아요. 그렇죠. 해리 케인이 진짜 그 압도적인 지금 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득점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그 우승도 없고 이게 스쿼드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작년 스쿼드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답답하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였을까요, 투엘? 일단 뭐 김민재 관련돼서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수비수들을 자주 바꾸는 게 되게 더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축구의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듯한. 맞아요. 중앙 수비수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자주 바꾸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작년에 기미카와 코레츠카 미드필드에서 너무 잘했었는데 자주 또 이제 이것도 이 미드필더들도 자주 바꿔주니까 이게 또 별로 안 좋고 이렇게 경력이 맞아. 있는 감독이라는 짓은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 써보자, 이거 해봐. 본인이. 주먹구구야. 그렇죠. 아이디어 세면 안 돼도 끝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시즌 시작할 때 나는 중앙 수비수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쓰겠다. 그러면 안 돼도 쭉 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한 면도 바꿀 수가 있지만. 이제 감독이 이제 여기도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감독들이 지금 여기 물망에 오릅니까? 여기? 지금 뭐 이제 구단과 팬들은 꿈꾸는 감독 두 면 정도 있죠. 꿈꾸는 감독. 당연히 제일 꿈꾸는 감독은 샤비 알론소죠. 아, 샤비 알론소. 네, 샤비 알론소 어차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고, 그러니까 독일 말 잘하고 이 바이에른의 그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팬들은 좋아하는 감독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샤비 알론소면 좋은데 이렇게 공격력 좋고 팀을 탄탄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도 참 훌륭한 감독이에요. 저 올해는 재밌어서 레버쿠젠 경기 좀 많이 봤는데 이 스쿼드 좋긴 하는데 훌륭한 스쿼드 아니에요. 딱 문데스리가 한 3, 4등 할 정도 그런 스쿼드인데 샤비 알론소 너무 든든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아 대박이요. 수비수들도 그렇게 원래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 아니고 여기 있긴 진짜 장벽 같고. 아 그러니까 투엘하고 얼마나 반대되는 이미지입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구슬을 꿰느냐인데 샤비 알론소는 이렇게 꿰면서 잘 만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이게 그런
러커룸에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 잘 알고 있죠. 모든 것들을 잘. 말 그대로 꿈꾸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죠? 예, 1등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지네딘 지단이죠. 아, 지단. 지단 사실 아직 좀 쉬었다가 본인 최근에 인터뷰 했어요. 저는 약간 이제 좀 돌아갈 준비 하고 있다. 어허. 인터뷰 하면서 이제 지금 많이 꿈꾸고 있죠. 지단과 뮌헨이라. 근데 사실 이 두 분은 좀 꿈이고. 원래 바이에른 뮌헨 아무래도 사실 그 독일 감독 많이 선호하는 것 같잖아요. 계속 독일 감독 많이 써왔고 네. 그래서 감독 독일 감독 중에 좀 가능성 있는 감독 사람들이 지금 기자들은 두 명이라고 보는데 어, 누구예요? 일단 안시 플리크. 어 안시 플리크. 안시 플리크 이제 어차피 바이에른 뮌헨 있었고 그때 트레블레트 우승했던 감독이고 두 번째는 그 요즘 좀 분데스리가에서 뜨고 있는 감독이죠. 이 발음을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바스티안 휘니스 슈투트가르트 감독 올해 지금 3위 정도 달리고 있을걸요. 그렇죠. 슈투트가르트 올해 너무 잘하고 있고 네. 플레이도 진짜 재밌고 어. 그리고 이 감독은 원래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출신이고 이 2019년 20년 시즌에 이 감독은 바이에른 2팀 바이에른 2 그 감독이었는데 독일 3부 리그 우승을 한 거예요. 아, 3부를 뛰어서. 네, 그래서 애들 그냥 20대 애들 활용을 해서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 활용을 해서 3부 리그 우승했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갔는데 슈투트가르트도 잘하니까 이 감독 좀 가능성 있는 거. 일단 저렴하고 연봉 많이 하는 쪽도 되고 이 감독 바이에른 환경을 잘 알고 있고 네. 독일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휘니스 감독 좋은데.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바이에른 뮌헨 그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저나 형이 가서 사실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3위까지는 한다 무조건. 3위 안은 든다. 형 일단 럭커룸 분위기 잘 만들어 만들고. 야, 좋아 분위기 좋아. 그렇죠. 하이파이브 쩍쩍쩍 해대면서 나가 뛰어. 되는 거잖아. 혼 잡죠. 어. 아, 이 리버풀도 이건 정반대 느낌이죠. 클롭 감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클롭 감독의 마지막 그 경기 재판매하는 그 티켓값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이요? 티켓이요? 옆에. 더가 바로 옆에가 근처는 1천만 원, 여기 옆에는 5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기에는 그렇지. 그리고 클럽의 마지막 경기고 하니까 웬만한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다 이래요 지금. 아무튼 그 티켓값이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이게 인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 너 같으면 5천만 원 내고 가겠니? 저는 그렇게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귀한 돈이에요. 우리끼리도 얘기지만 그거 형은 낼 실수가 있죠. 뭐 미쳤어. 야, 이거 리버풀 재밌는 게 EPR에서 그 입장용 티켓은 제일 저렴한 팀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런 천착 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리버풀 어차피 원래 그 노동자 약간 항구 도시잖아요. 이제 팬들은 다 주로 노동자고 저소득층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일부러 이 티켓값 제일 저렴해요. EPR에서는.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이니까 우리 원래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내겠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이럴 때 또 이태리 시인 같다. 아, 또 얘기하지. 리버풀 진짜 이 멋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팀 색깔 때문에 리버풀 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고. 클럽이 떠났나 말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오느냐인데. 아, 이게 예측 불가능해요. 그치. 여기도 이제 사비 알론소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네. 사비 알론소 얘기 당연히 무조건 나오고. 네. 그리고 튜헬 얘기도 나와요. 아, 튜헬도 나와요? 어차피 튜헬 거기 바이에른 뮌헨 떠나니까 여기도 튜헬 클럽처럼 마인츠에 있었고 모르시아 도르트문트 있었고 약간 클럽 좀 따라쟁이 돈사인 느낌이 있어요. 클럽 있었던 팀 자기도 가서 잘하고. 아, 근데 투엘은 안 부를 것 같아. 아, 절대 안 부를 것 같아. 근데 뭐 얘기 나오니까. 투엘이 지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너무 똥값이 돼가지고. 그리고 투엘이 이제 저 EPL에서 타 팀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투엘이 굳이. 근데 뭐 투엘이 그래도 첼시 챔스 우승 시켰으니까.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좀 더 리버풀스러운 이름들이 나와요. 일단, 아모림. 루벤 아모림 감독. 아모림? 난 잘 몰라요. 아모림이 스포르팅 리스보나 요즘 엄청 튀어왔던
감독이잖아요. 아, 스포르팅 리스본. 바로 연상일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이고 포르투갈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감독이니까 어리고 재밌는 축구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많아요. 이제 아모림 감독이 리버풀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직 유명하지 않고 EPL에서 경험이 없지만 예. 이 축구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잘하는 원래 그 선수였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펩 린델스라는 네덜란드 감독이 있는데 펩 린델스 지금 클롭 어시스턴트예요. 클롭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리버풀 분위기 너무 잘 알고 있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 클럽의 축구 철학이나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클럽 나가니까 본인이 어시스턴트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클럽의 코치였어요. 어시스턴트는 뭐야? 코치야 뭐야? 뭐 우리 영어로 보통 감독을 코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린데스 같은 사람 어시스턴트 코치. 저 밑에서 코치.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 코치. 클럽은 만약에 퇴장당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코치 오케이, 하는 오케이. 거죠. 예를 들어 클럽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임시 감독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을 그냥 감독으로 쓰면 어떠냐? 이 사람 이 감독도 좀 어리고 계속 클럽 옆에서 일했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리버풀 철학이라 좀 많은 것 같고. 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리버풀 진짜 감독 누가 올지 너무 궁금해진다. 맞아요. 그리고 후보 중에 이탈리아 사람 두 명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은 지금 브라이톤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데 제르비. 데 제르비는 이탈리아의 사수홀에서 너무 잘했고 브라이톤에서도 잘하고 있고 이 좀 일단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약간 그런 재미있는 축구 하잖아요. 아, 데 제르비 축구 너무 재밌으니까 팬들이 많아요. 저도 이참 데 제르비 감독의 팬이 됐는데. 그리고 데 제르비는 어린 선수들 잘 키워줘요. 요즘 브라이턴에서도 좀 어린 친구들도 많고 사수월에도 어린 선수들 많이 키워놨고. 우리끼리 근데 브라이턴에 있던 선수 중에 좋은 선수들 다 나갔잖아요. 카세이도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도 데 제르비가 올해 보면 축구 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축구 철학이 있고 이 전술을 잘 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올해는 아마 이탈리아에서 제일 재밌는 팀은 감독 바로 티아고 모타. 아, 티아고 모타. 티아고 모타 지금 볼로니아에서 맞아. 좀 잘하면 챔스에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볼로니아 4위예요. 4위예요. 맞아. 그쵸. 그 밑에 로마 있나 지금? 그 밑에 로마 있고. 그렇죠. 맨 위에 아슬아슬하게 유벤투스 있는데 잘못 따면 볼로니아한테 떨어져요. 지쳐요. 아슬아슬하게. 자, 참고로 여기서 볼로니아라는 팀이 그렇게 막 상위권에 있던 팀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그렇죠. 중하위권이에요. 중하위권. 작은 도시예요, 볼로니아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4위인 게 말이 안 돼요. 리버풀 감독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엔 저는 솔직히 데 제르비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펩 린델스, 어시스턴트 이것도 약간 리버풀 새로운 선택일 것 같아요. 빅네임 말고 정말 우리 가족을 맞아. 계속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어찌 보면은 맞아요. 그게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많은 팬들이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모험수일 수도 있지만 클럽의 어떤 그 느낌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성적이 나와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빅스타 감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 이렇게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저는 샤비 알론소나 아모림이나 디아고 모타는 훌륭한 감독이지만 EPL에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모험일 수도 있어요. 어찌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 안 봐도 돼요. 다. 근데 알레그리 감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2014년 유벤투스 지휘봉을 잡고 이때는 잘했네요. 너무 잘했죠. 네, 한 5시즌 연속 리그 정상도 유지하고 뭐 우승 놓쳤지만 결승도 가고 챔스 두 번을 가죠. 그리고 알레그리가 2018-19 시즌을 끝으로 잠깐 떠납니다. 축구계를. 그러다가 21-22 시즌을 앞두고 복귀했는데 문제가 이제 복귀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2022 시즌이면은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들어왔는데 그 쉬었던 2년 동안에 축구계가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바뀌면서 그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니냐? 너무 수비 축구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알레그리는 훌륭한 감독이니까 축구 흐름을
못 쫓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그건 아예 이 정도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은 본인 뭐 또 공부하고 TV 보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알리그리 유벤투스가 알리그리 다시 불렀던 게 완전 실수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감독이 약간 두 가지의 감독이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감독은 본인이 아이디어 있어요. 나는 내 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K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감독이 있어요.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고 싶은 감독. 그런 감독이 있고 반대로 관리만 하는 감독이 있어요. 관리형. 어차피 이렇게 축구 선수들 다 어떻게 보면 각자 기업 하나예요. 매출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밥 빼고 광고도 찍어야 되고 그렇지. 뭐 와이프 여자 뭐 등등 그렇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있고 네. 네. 각자가 기업이다. 그리고 30명이다 보니까 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러커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리그리 너무 잘해요. 아 그럼 둘 중에 관리형 감독이라 봅니까? 그렇죠. 관리 잘하는... 저는 관리형 감독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독이고. 맞아. 물론 자기도 자기만의 축구 있긴 하지만 원래 이미 만들어진 팀은 제가 자기 와가지고 관리하면서 우승시키는 스타일이에요. AC밀란 있었을 때도 잘했어요.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든지 다 한쪽만 잘할 수는 없어요. 관리만 100%인 감독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본인 전술도 있고 관리형 섞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7대 3 정도로 관리 쪽을 더 잘하는 감독이 있고 그렇죠. 전술적으로 7대 3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알레그리는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더 있는데 팀이 엉망인 상태에 와서 관리만 하면은 관리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줬다. 다 지금 지난 두 시즌 동안 똑같은 플레이고 이 위치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 너무 많고 이런 약간 그리고 유벤투스 이제 좀 플레이 재미없고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실내 숙면을 취하게 만드는 감독이다. 축구 보지 말고 푹 자는 게 더 이득인 감독이다. 아 모든 경기 다 1대0 이기려고 하는 감독. 와 이게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 죽을 것 같아. 이겨도 이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벤투스인데 왜 강등권 팀처럼 하냐 축구를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고 축구를 하고 낮은 수비 라인이 문제다. 그리고 중원이 고립된다. 뭐 등등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음 시즌에 이제 이 옵션이 세 개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최악의 경우는 그냥 알레그리 안 바꾼다. 최악이네. 왜냐 결과 내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이탈리아 컵 결승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이탈리아 컵 우승하면 하나 우승할 건고. 그래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리그에서 그냥 2-3등 거기에요. 그리고 저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 얘기했던 티아고 모타. 티아고 모타. 왜냐, 티아고 모타 어리고 정말 볼로냐 가서 자기만의 축구 만들고 하니까 티아고 모타 유벤투스로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콘테. 콘테 돌아온다. 아 콘테가 돌아온다. 왜냐면 유벤투스는 이 진짜 어려웠을 때 2010년에 이 팀 또한 좋고 돈도 없고 하니까 콘테 왔는데 콘테 알레그리와 반대 처음부터 힘을 만들어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벤투스 콘테 선수도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우승시켰고 그 9년 연속 우승한 게 시작했기 때문에 콘테 다시 온다는 말이 콘테 향수가 많죠. 있네. 그렇죠. 그 팀은. 아예 콘테 더 잘하죠 사실. 그렇죠. 아, 콘테 좋은 감독이죠. 좋은 감독이에요. 예. 아니 모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센터백 활용을 잘한다고 얘가 써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센터백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중원에서 막 싸워주고 오니까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272를 쓸 때가 있대요. 272가 뭐냐면 2가 2 중에 하나가 골키퍼가 나와서 같이 2를 72를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전형들을 계속 시도하고 해서 야 티아고 모타가 약간 연구 대상이더라고요. 잘루이지 부폰 골키퍼 뭐라고 했냐면 모타 비판하는 사람들은 축구 하나도 모른다. 얘는 천재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 그렇구나. 실제로 정말 축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천재는 아무리 숨겨도 천재의 그 끼가 나와요. 그렇죠. 빛이 나오거든. 아니 뭐 도발리 선수로서 잘했었고 BSG 오래 있었고. 유벤투스를 좀 마무리하자면은 유벤투스의 또 찐 팬이기도 하니까 이런 감독, 이런 성향의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못 따왔으면 좋겠어. 콘테 말고. 이탈리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찌개를. 여러 번 데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레그리 또 한 번 먹었던 찌개인데 데펴서 다시 먹는 거고
콘테도 다시 먹었던 찌개인데 김치찌개인데 다시 데펴서 먹는 거 이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들이 찌개가 있니? 아니, 우리 뭐 미네스트라라고 하는 거. 오래 그렸던 그런 거. 수프 같은 거. 됐건. 아, 그렇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유벤투스의 어떤 그 팬의 어떤 그 심정입니다. 아마 메뉴가 제일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아, 테나우가 지금 뭐 나온다 아니다 뭐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다음 시즌도 하겠다고 인터뷰했어요. 아, 본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난 너무 만족한다. 지금 괜찮다고. 알겠어. 메뉴 감독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딨어? 아, 퍼거슨 이후에 벌써 몇 명째입니까? 6명째 메뉴를 거쳐갔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고. 하, 사실 스쿼드 보면서 아니 이 선수들 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아니 그 우승 못하더라도 그래도 3, 4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시즌을 저 맡겨 보느냐 아니면 바뀌는 게 낫냐라는 건데 지금 봤을 때 바뀌는 게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만약에 안 바꾸잖아요. 네. 내년에 올해랑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막 쓰고 대단한 선수를 데리고 오고 자기 팀만의 색깔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버풀은 클럽은 그 리버풀만의 그렇지. 색깔 확실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뭘 해서 자기만의 팀 만들고 하고 아르테타도 마찬가지로 1, 2년 동안 어린 선수들 키우면서 만들었고 맨시티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아, 그러네. 뭐, 네제르비 또 브라이톤 오자마자 자기만의 색깔 만들었어. 그 누가 봐도 아, 이 팀이 이런 팀이구나. 그러니까 메뉴 색깔이 없어요. 아, 테나가 맹맹해. 느낌이 이렇게 차 우려내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이거 저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호성 감독 앉아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저 눈물이 나요. 백호성 감독 자기만의 색깔 만들었었잖아요. 본인이 와, 오자마자 얘기해서 저는 유소년만 키우겠다. 그래서 뭐 게리 네빌, 필 네빌, 베캄, 기그스 뭐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콜스 등등 그렇지. 다 본인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거고 자기만의 철학이 딱 있었던 감독인데 허거슨 역시 대낙은 아직 좀 어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 그래. 근데 메뉴 같은 팀은 그렇지 맞아. 딱 보면은 센 감독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메뉴 사실 말이 제일 많이 말이 많은 게 사우스게이트 온다고 그래요. 사우스게이트 온다고? 국가대표 감독이 사우스게이트 온다고 해요. 야, 그거는 대박인데. 유럽컵은 이번에 여름에 할 거고. 만약에 잉글랜드 우승을 하면 사우스게이트 안 떠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잉글랜드 우승하지 못하면 메뉴에서 그러면 사우스게이트 그 메뉴 간다는 말이 많고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우스게이트 자기만의 그런 색깔이 있고 경험도 많고 선수로도 뛰었고. 야, 이건 내가 요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눈이 확 띄는 그런 뉴스다. 피토도 저 피토랑 얘기만 했는데 피토가 서브게이트 너무 좋아한대요. 국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역사상으로 원래 문제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서브게이트 이거 나서 훨씬 잘. 그렇지. 대표팀 감독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내가 그런 면을 높이 사거든. 맨유 팬들은 화이팅하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핫 이슈는 밀란, AC 밀란. AC 밀란 이제 이브라히모비치 줬잖아요. 네. 이브라히모비치 약간 총괄 역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브라히모비치 이제부터 모든 선택 본인이 할 건데 이브라히모비치가 그런 것까지 줘요? 그래서 이대 최근에 그랬어요. 두 달 전에 와서 본인이 이제 약간 이렇게 스포츠 다이렉터라고 하죠. 이제 총괄 매니저 그렇게 할 건데 이브라히모비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 아, 이브라히모비치 감독으로 누가 선택할 거냐? 그치, 재밌다. 피올리랑 같이 갈 거냐? 피올리도 몇 년 전에 또 2년 전에도 이제 저기 리그 우승했고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뭐 이브라히모비치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AC 밀란의 피올리 감독 지금 맞아요. 이 스페인 감독 로페테구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 로페테기가 AC 밀란 그렇죠. 온다는 이브라히모비치가 좋아해서 온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 유벤투스 떠나서 원래 알레그리 AC 밀란에서 잘했기 때문에 옛날에 돌아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이제 콘테 약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 토리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유리치 감독도 온다는 말이 있어요. 다 약간 이브라히모비치 스타일이에요. 약간 화이팅 넘치고 뭐 그런 자 어찌됐건 뭐 이 감독들이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팀이 뭐 선수들 중에지만 감독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대표팀을 통해서도 느꼈고 이렇게 슈퍼스타급 감독들이 하는 이런 전술이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정현 감독도 그런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고 맞아요. 이게 전 세계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만큼 이 감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 유벤투스 감독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하죠. 예, 네, 그래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빨리 제가 유벤투스 다시 옷을 입길 바라면서 좋은 감독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에게.